Hello, 안녕하세요. 헬로현입니다. 최근에 아이패드 무료 필기 앱 플라노트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엄청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듯이 영상 올린 지 2주 만에 엄청 큰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1.2 버전의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하고 지난 영상 댓글에 많이 물어보던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남길까 해요. 일단 먼저 공책 관리 기능들을 설명할게요. 지난 영상에 템플릿을 바꾸고 싶으면 공책 전체의 템플릿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페이지마다 다른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페이지 아이콘을 누르고 바꾸고 싶은 페이지를 이렇게 꾹 누르면 다양한 옵션이 떠서 페이지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템플릿을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grid에서 이 dotted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옵션을 켜면 앞으로 만드는 모든 새로운 페이지도 이 템플릿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점이 찍혀있는 템플릿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처럼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공책 전체의 템플릿을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토글을 이용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템플릿을 바꾼 페이지도 바꿀지 안 바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책을 내보내는 기능도 업데이트 됐어요. 왼쪽 위에 있는 메뉴에 들어가서 Print and Export PDF를 선택하면 이런 옵션들이 떠요. 그래서 먼저 한 페이지만 내보낼지 여러 페이지를 내보낼지를 먼저 고르고 어떤 페이지를 저장할지도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여러 페이지를 저장할 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보낼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책은 지금 세 페이지밖에 없어서 이 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할게요. 대신 뭐 이 페이지를 빼고 1페이지랑 3페이지만 이렇게는 저장을 할 수 없더라고요. 현재 PDF로만 저장할 수 있는데 추후 업데이트에서는 이미지로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DF를 불러오는 기능도 엄청 개선됐어요. 전에는 큰 PDF 파일은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비율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엄청 빨리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PDF는 1500페이지에다가 파일 크기도 거의 100MB인데 이렇게 순식간에 임포트할 수 있어요. PDF를 이렇게 열어도 엄청 부드럽게 스크롤할 수 있고 뭐 여기 옆에 스크롤바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스크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여가지고 PDF 자체에 아웃라인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PDF를 작게 꼬집으면 여기 팝업으로 이 부크마크랑 뭐 아웃라인을 볼 수 있어요. PDF 아웃라인은 파일 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목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전공책도 열고 원하는 챕터로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콜라노트의 트루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교과서도 반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기다린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1.2 버전부터 하이퍼링크가 지원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는 글씨가 있으면 바로바로 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혹시 PDF 자체에 아웃라인이 없으면 이제 내가 직접 부크마크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전에 굿노트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블랙저널 템플릿을 이렇게 PDF로 병합해가지고 열어봤어요. 아직 템플릿을 등록하는 것은 안 되지만 여기 중간에 빈 페이지를 계속 복제하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쓰다 보면 페이지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직접 분마크를 추가해가지고 공책 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영화 트래커라고 하고 이거는 책 트래커 그리고 이거는 위클리 트래커라고 그냥 임의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영화 트래커 페이지에서 여기를 눌러가지고 부크마크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 화면에서는 뭐 마음에 드는 아이콘이랑 색깔을 선택하고 이름은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됐는데 글씨가 조금 못생겨가지고 A가 O로 인식이 됐네요. 그래서 이것만 수정해주고 이렇게 북마크를 생성할게요. 이렇게 북마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북마크를 이렇게 꾹 누르면 순서를 바꿀 수 있고 뭐 지울 수 있는데 이게 수정하는 것은 안 돼가지고 혹시 뭐 이름을 잘못했거나 뭐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북마크를 아예 지웠다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퀵 북마크 기능도 좀 신기한데 이거는 여기 공책에 있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지난번에 만든 북마크랑 같은 아이콘과 색깔로 이렇게 북마크가 빨리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소소한 업데이트인데 여기 플러스 사인을 눌러서 여기 들어가면 스티커를 추가할 수 있는데 스티커 그룹이 3개 더 생겼어요. 여기서 스티커를 몇 개 추가해가지고 이 다음 기능을 설명할게요. 일단 먼저 여기 사진 아이콘을 누르면 Box Editing 모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 에디팅 모드를 켠 상태에서 사진이나 텍스트 박스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콜라노트에 드디어 레이어라는 개념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가 앞에 오고 뭐가 뒤에 오는지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새 스티커를 지금 아무렇게 해놨는데 이 포스트잇을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맨 뒤로 보내주고 August도 맨 앞으로 이렇게 보내줄게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포스트잇, 그 다음에 빨간색 watercolor, 그 다음에 이렇게 August 스티커로 이렇게 새로 설정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들면 이제 이 사진 아이콘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돼요. 그 외에도 아까 설명했던 그 bookmark랑 outline이 있는 그 팝업 창에 이제 collaboration이라는 탭도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랑 노트를 같이 쓰면 누가 뭘 바꿨는지 볼 수 있는 기능도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1.2 업데이트에 새로 소개된 큰 기능들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에서 많이 물어본 질문을 잠깐 다룰게요. 일단 많이 물어보는 한국어 지원에 대한 질문은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 상태여서 8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혹시 나중에 언어가 자동으로 한국어로 안 바뀐다면 설정 앱에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콜라노트를 선택하고 언어 메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홈화면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로그인 기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로그인은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에요. 대신 친구를 내 공책으로 초대하고 싶으면 그 친구가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이디를 입력해서 초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로그인 기능은 연동 기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바로 스무스하게 다음 연동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콜라노트가 아이폰 앱도 있어가지고 혹시 콜라노트에 있는 공책들을 아이폰에서도 보고 싶다면 공책들을 아이패드 디바이스 자체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해야 돼요. 여기 위에 점점점을 눌러서 아이클라우드 폴더를 홈 폴더로 사용한다고 하고 직접 원래 아이패드에 있었던 파일들을 움직여야 돼요. On my iPad에 있는 콜라노트에 있는 폴더를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콜라노트 폴더로 이렇게 붙여 넣으면 돼요. 그리고 같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하는 아이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아이폰에서도 아이클라우드 폴더를 홈폴더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아이패드에서 만든 공책들이 이렇게 똑같이 핸드폰에서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탭 이용자분들이 안드로이드 앱도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이게 학생이 혼자서 만든 앱이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아이패드 앱만 계속 개발하고 당분간 안드로이드나 맥 앱은 따로 만들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콜라노트는 아직 1년도 안 된 앱이어가지고 아직 조금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노트 창을 두 개 동시에 열 수 없고 새로 설치한 글씨체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능들은 개발자님이 나중에 꼭 추가하고 싶은 기능들이어서 추후 업데이트에서 소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피드백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벌써 요청한 기능들을 보고 싶으면 reddit.com에 있는 콜라노트 subreddit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었던 뭐 멀티태스킹이나 커스텀 글씨체 같은 기능들은 둘 다 벌써 이 레딧에 언급이 됐고 개발자님이 나중에 꼭 추가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영상이 새로운 1.2 업데이트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 콜라노트에 관한 질문들이 해결됐길 바래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까먹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바이.